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로그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좀 꾸며볼까 했는데, 이쪽에 왼쪽으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연결해서 놀이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메인길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호수 라인을 따라서 쭉 길을 연결을 해볼게요. 중간에 다리 같은 것도 만들어 볼 건데, 그냥 길만 놓으면 허전하니까 이런 건너가는 다리가 있으면 조금 더 풍부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뒤쪽 길이랑 연결을 시켜주고요. 조금 멀리서 보면은 이런 형태의 메인 길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다리 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저번에 만들었던 놀이기구 타고 나오는 길인데 제가 진짜 대충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길이 너무 못생겨서 수정을 조금 해줄게요.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이렇게 구렁이 형태로 만들어줬고요. 구렁이. 이렇게 놓으니까 확실히 눈이 조금 편안하네. 그리고 이 옆쪽에 제가 호수를 연결시켜 줬었는데, 막고 그냥 새로운 놀이기구를 하나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냥 호수면 너무 비는 부지가 생겨서 허전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낮은 놀이기구로 해서 건물을 하나 오랜만에 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 어때요, 여러분? 이거 뭔가 서커스 유랑단 같은 느낌의 이 놀이기구? 진짜 단순하게 생겼는데 건물 짓기도 좋을 것 같고 애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저희 놀이공원은 모든 연령층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국내 최초 유일무이 신개념 초특급 놀이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취급하고 있어요. 어른들만을 위한 놀이공원은 아니에요. 물론 어른들도 자유롭게 탈수 있지. 대기줄은 어떤 리플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최대한 길게 빼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길게 한번 빼볼게요. 유턴으로 만들게요. 사람들이 언제 몰릴지 몰라. 이래놓고 안 몰리면 되게 서운한데. 이렇게 만들어 볼까? 왜 이렇게 파여? 또 땅이? 저거 땅 파이는 거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신경 쓰여. 여기는 다리를 만들어 볼까? 나가는 길도 쉽게 보내주지 않겠다는 요 사장의 마음을 담아서 다리를 한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봤고요. 나가기 싫게. 일단은 이 놀이기구가 어떻게 도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 한번 타볼게요. 나는 이렇게 개장하기 전에 놀이기구 타는 게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약간 그 리얼에서 더 그런 것 같아. 잠깐만요. 이거를, 됐다. 가볼게요. 오, 됐어. 오, 아, 두 명씩 타네. 어? 아, 여기서만 이렇게 회전이 돈다고? 애기들 좋아하겠네, 이거, 애기들. 이런 데는 그 소리치기도 민망해. 뭔지 알죠? 이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도는 놀이기구거든요? 이거는 소리도 못 질러, 부끄러워서. 일단은 건물을 좀 지어볼게요. 제가 막 그렇게 건물을 잘 짓지는 못하지만, 이번 놀이기구는 좀 야외를 보면서 돌수 있는 실내 같은 분위기의 건축을 만들고 있거든요. 잘 될지는 모르겠어. 일단은 통창으로 다 뚫어놓기는 했는데, 이 위에 지붕을 제가 덮어줄 거예요. 비 오는 날에도 탈수 있도록. 제 놀이기구들이 거의 다 야외라서, 이번에는 조금 지붕이 있는 상태의 놀이기구를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뭐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만 살리고 있는데 항상. 전 항상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요렇게, 요 가운데 이렇게 뚫어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가운데 뚫린 느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간판을 하나 이렇게 달아주는 거지. 이 놀이기구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노래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 달아줄까? 서커스니까. 서커스 느낌이니까, 이거. 이름은 뱅글뱅글 도니까 뱅뱅뱅으로 해줄게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뱅뱅뱅이야. 뱅뱅뱅. 괜찮은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찾아왔죠. 한번 주변을 꾸며볼게요. 제가 이렇게 대충 막 놓는 것 같아 보여도 다이 뭐랄까 비율과
이 주변 환경과 그리고 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 경관을 위해서 제가 그 섬세하게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놓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 안에서 이제 자연스러움을 찾고 있어요. 예,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지금 신경 써서 놓고 있다. 그렇게 말도 꼬이네. 그렇게 놓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대충 놓는 것 같아도 다 그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심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놓으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빨간 색깔 꽃을 중간중간 섞으면 되게 생동감 있어져. 보색 대비 뭐 그런 건가? 아무튼 이렇게 좀 놓고 있고요. 여기 살짝 빈 공간은 제가 모션 연출 같은 그런 걸 하나 놓고 싶어서 비워놨는데 딱 맞는 사이즈에 적당한 게 없네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팔자? 어 뭐야? 이거 악어가 있네? 여러분 이거 악어 위에 만약에 달아놓으면 어떨까? 이 위에다가 어 이 위에 이렇게 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 살짝 빈 부분으로 위에 악어 돌아다니는 거 구경하는 맛 어때요? 얘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차피 위에 심심했으니까 요런 거 이거 어떻게 돌지? 오! 오 나름 리얼해. 오 그치 구경하면서 줄 기다리면서 볼 수도 있고 어 저거 봐요 꼬리 움직이는 것 봐 되게 리얼해.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데?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걸? 어때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악어도 볼 수 있고 안에서 놀이기구 타면서도 악어 볼 수도 있어. 또 이 위에도 살짝 꾸며줘야지. 이 위에도 지금 약간 그 빈 부분이 너무 허전하니까 이렇게 풀 좀 놔줄게요. 놓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는 놓을 필요 없고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이번에 그 제가 DLC 산 거 너무 잘 샀어. 제 마음에 드는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분 좋아요. 꾸밀 때 진짜 신나. 대박이야. 진작 살 걸 그랬어. 여기도 많이는 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짠, 됐다. 어 이렇게 어때요? 안에다가 풀 좀 꾸며놓으니까 더 그럴듯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동안 저 악어가 이제 힐끗힐끗 보이는 거야. 악어랑 눈 마주치면 이제 무서워서 잠 못 자는 거지. 한번 볼까요 안에서? 어 악어 어디 있냐? 어 저기 보인다. 악어 보인다. 오 괜찮은데? 이렇게 돌면서 악어 찾는 재미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괜찮아. 이 안에도 그런 뱅뱅뱅을 하나 놔주고 이 안에 이제 조명 같은 거 좀 설치를 해줄게요. 밤에 봐도 예쁜 놀이공원이기 때문에 조명이 필수거든요. 놀이공원은 조명빨이지다. 횃불, 횃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지. 이 정도는 밝아야지. 그리고 출구 쪽, 입구 쪽 이렇게 가리켜주고 그리고 요걸로 이제 악어에 가는 길마다 이제 길목마다 밝혀주는 거죠. 악어가 여기 있다. 한 세 개만 놓을까? 많이 놓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오 바깥에도 뱅뱅뱅 기다리는 대기줄에도 이거 조명 써주고요. 이 조명 너무 예뻐. 이 조명만한 조명이 없어요. 얘가 최고야. 여기다가 이렇게 됐다. 아 예쁘다. 이렇게 대기줄도 꾸며봤고요. 예쁘죠? 은근슬쩍 저 악어 보이는 것도 너무 웃겨. 아 되게 잘났다. 어 이번 놀이기구 좀 만족스러워요. 여기다가 이런 거 놔볼까요 여러분? 이거 뭐야? 이런 게 생겼어요. 여기 약간 고개하는 그런 건가 봐. 근데 저희 지금 놀이기구가 약간 서커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개가 또 어울릴 것 같아요. 살짝 놔봤는데 뭐 하는 거요? 그게 다예요? 발 동동거리는 게 단가요?
그게 끝인가요? 오! 우와! 우와! 대박. 대박점.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대박인데? 이 사람 월급 많이 줘야겠는데 저 위에서 계속 하루 종일 저거 하는 거예요? 대박이야. 이거 하나 이렇게 놓을까요? 마음에 들었는데. 저 사람 이제 퇴근 길에 이제 사람들이 내려주지 않으면 이제 내려올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놀이공원에 이제 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원래 그 말랑카우 그분이었는데 지금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저분으로 화장실도 못 가시는 저분이 지금 1순위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카트 색깔을 안 바꿨는데 기존 색깔이 저 신호등 색깔 같은 색깔이거든요. 저희 놀이공원이 원래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신호등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상큼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 지금 돌산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저기도 살짝 파가지고 상가가 너무 멀어졌으니까 이쪽에 좀 음식점이랑 화장실 같은 것도 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를 조금 밀어가지고 이 돌이 약간 그 터널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해줄까? 딱 여기까지만 가는 골목인 거죠. 이렇게. 그런 느낌? 안정적인가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 같나요? 여기다가 이제 음식점 몇 개 놔볼게요. 한 3, 4개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3, 4개? 끝에다 화장실 놓고 하나 빼도 될 것 같다. 이거 빼. 이거는 필요 없어. 3개만 놓을게요. 이렇게 3개까지만 놓고 길이 좀 이상한데 뭐 괜찮아. 나중에 뭐 다 덮어줄 거예요. 세 개 정도 건물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 건물 만드는 거 은근히 희열 있어요. 재밌어.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 언젠간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딱딱딱 맞춰 들어가는 거지. 꾸미는 것도 이런 거 귀엽다.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니까 차양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지. 괜찮네요. 오 좋아 됐어. 아 그리고 직원 건물도 놔야 돼요. 직원 건물 저번에 제가 잔뜩 만들어 놨더니 확실히 그 직원들이 퇴사하는 그 퇴사율이 확 줄은 거예요. 그거 저 너무 신나잖아요. 요즘에 퇴사 안 해. 여기서 그러니까 직원 건물이 굉장히 많아야 됐던 거야. 놀이기구보다 직원 건물이 더 많아야 됐던 거지. 알려주신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앞에도 그럼 직원 건물이랑 상가 존을 살짝 만들어 볼게요. 좀 사람들 많이 끌어당길 수 있도록.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강을 더 파버려. 이렇게. 오 지금 오고 있죠.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가족 단위로. 여기 조금 더 꾸며볼게요. ATM기도 놔주고 지금 여기 길이 위에 지붕이 없으니까 조금 더 허전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돌산 만들었던 것처럼 뭔가 돌을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터널식으로 길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 하천의 지하 터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매만져주면은 또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어떤가요? 조금 더 놀이공원스러워졌나요? 요런 디테일? 요런 형상이 있는 놀이공원 어떤가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뭔가 디즈니스럽기도 하고 요거 쓰레기통이랑 합작해서 놔줘. 이거 뭐야? 코브라 놔줘요. 코브라. 입구에 이런 것도 놓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놔봤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마녀의 집이라고 하는데 뭔가 모션이 있는 건가? 이것도? 마녀가 튀어나오는 뭐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어. 일단은 요 입구도 좀 꾸며주고, 여러분 이런 게 있다? 알파벳이 있다? 저희 놀이공원 이름이 슈퍼 리로그랜드잖아요. 근데 슈퍼는 줄이고 리로그랜드 정도로만 이렇게 딱 박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뭔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거 같다. 이거 완전히 할리우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분위기 완전히 지금 할리우드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 진짜 할리우드는 안 가봤지만 할리우드 본 적은 많아서 딱 느낌 알겠는데 지금? 느낌 오는데? 이게 할리우드지. 여러분 외국 가지 마시고 슈퍼 리로그랜드로 오세요. 아니 되게 느낌 있다. 괜찮다. 돌에다가 박아도 이게 느낌이 괜찮네. 저녁 되니까 더 있고 괜찮죠? 이제 주변을 조금 꾸며주면은 잘 보여. 괜찮은데? 이제 여기 주변을 풀로 살짝 꾸며볼게요. 꾸미고 나면은 더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이? 지금 그냥 돌이어서 느낌이 많이 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꾸밉니다. 금방 꾸며요. 꾸미고 나면 이제 느낌 확 달라져. 역시 풀이 있어야 돼. 근데 요 리로그 랜드를 가리면 안 되니까 그 주변으로만 이렇게 꾸며줄 거거든요. 포도나무 이런 것도 좀 달아주고. 여러분 포도 되게 싫어하더라. 왜 이렇게 싫어해? 싫어하니까 더 놓고 싶은 내 마음 모르겠지. 여러분은 모르겠지. 덩쿨 같은 것도 있네. 덩쿨도 놔줘. 좀 느낌 난다. 어떤가요? 위에 나무 같은 것도 하나 좀 놔줘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있어도 돼. 큰 것도 하나 놓고. 분위기 산다. 괜찮죠? 아 지금 좀 마음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때요? 이 정도로 한번 살짝 꾸며봤는데 정글 같은 느낌 나기도 하고 그죠? 더 이쁘죠? 밑에도 살짝 꾸며보자. 나무가 너무 키가 크면은 글자를 가리니까 살짝 내려줬어요. 이쪽도 그냥 화단으로 만들어버려. 안쪽에 그 손님들 앉을 수 있게 의자도 좀 배치를 할 거거든요. 여기 어차피 식당가라서. 그래서 이 주변을 한번 싹 둘러줘야 돼. 깔끔하게 떨어지지 못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안쪽도 좀 이쁘게 꾸며줘야지. 이거 화장실 그냥 이렇게 꾸며져 있는 화장실로 놓을까 봐요. 얘가 더 이쁜 것 같아. 제가 꾸며도 이 정도 느낌이 안 나거든요. 꾸며놓은 게 최고야. 하여튼 그리고요 옆에는 꽃밭으로 만들어버릴까요? 그냥 꽃을 잔뜩 채워넣어. 노랑 색깔 꽃 이거 이쁘다. 이거를 한번 놔볼게요. 뭐야 나 되게 지금 기분 좋은데? 힐링 되는데? 왜지? 되게 좋은데? 꽃 잔뜩 놔야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로 마무리를 짚니다. 이쪽도 꽃밭으로 해. 장미로 할까? 그래 장미로 해. 장미 예쁘다. 이쪽도 이렇게 울타리로 싹 정리를 해주고요. 꽃밭 하는 거 은근히 힐링되는데 꽃밭 많이 놔야겠는걸?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죠? 화장실 금액도 정해야 되는데 화장실 금액을 제가 지금까지 적용을 안 해놨나?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총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200이야. 이거 좀 곤란하죠? 놀이공원을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이런 거 곤란해요. 여기 벤치 뭘로 할까요, 여러분? 이거 초록색깔 놓을까? 이거 상큼한 것 같은데, 이 초록색. 이걸로 좀 놔보자.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먹으실 수 있도록 한 4개 정도. 여기도 꽃밭에. 여기도 장미. 장미꽃 향기를 맞으면서 이제 쉴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데? 이 안쪽에서도 이제 장미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햇빛은 없지만 자라날 수 있죠. 여기 천장에다가 이런 조명 어때요? 샹들리에. 이게 여기 어울리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천장에 이런 조명을 제가 달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침 돌산의 야외라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은 없지만 아 그렇게 밝지는 않네. 그냥 장식용이었다. 횃불을 놔야겠어요. 횃불. 역시 횃불만 한 게 없어. 이거 놓으면 확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전봇대도 놔야 돼. 주변에 많이 빛이 많아야 돼요. 빛이. 놀이공원은 어두우면 끝장이야. 여기 입구 쪽에도 달아줘. 횃불도 달아줄까? 이렇게. 이거 우리 놀이공원 마스코트 간만에 나왔죠? 이런 것도 다줘. 음식점이다. 여기 음식 파는 곳이다. 간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너무 귀엽다. 요 간판 여기다 푸드코트. 이거 귀여운데? 이 간판 뭔가 동화나라스럽고 되게 잘 어울린다. 푸드코트 글자가 다 별로야. 이게 제일 낫다. 이렇게 어때요? 한결 괜찮아졌는데? 이거 효과 대박. 효과 너무 이뻐. 마녀 어때요? 분위기 대박이죠? 여기 손님도 이제 들어간다? 뭐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나요? 여기 안쪽도 분위기 되게 좋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뱀 시강이네. 뱀 너무 시강이고. 이거 식사하겠나 이거. 어쨌든 예쁘네. 예쁘다. 예쁘다. 할리우드 같다. 여기 할리우드네. 너무 할리우드스러운데 이거? 괜찮은걸? 그리고 여기 그 처음에 만들었던 구렁이 길. 이 길에 제가 너무 꾸미지 않아놔가지고 여기 나무를 좀 심어볼게요. 이거 금방 꾸며.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1초면 꾸며요. 1초. 이렇게. 잎사귀 좀 놔주고 나가는 길에 쓰레기통도 좀 놔줄까요? 그러고 보니까 쓰레기통을 제가 많이 안 놓은 것 같아. 여기도 정리를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다치거든요, 손님들. 다치면 또 우리 쪽으로 배상 건다고 소송 걸어. 안 돼요, 지금 마이너스 적자 인생인데 지금 소송까지 걸리면 큰일이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다. 정리가 이렇게 됐어요. 어떤가요? 요 길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모션 연출 같은 게 많아요. 악어도 있고 저 위에 서커스 단원도 있고 요 마녀의 집도 있고 저 구렁이도 있고 구렁이 시강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풍부해진 것 같아 길이. 그쵸? 짠. 여기로 밥 먹으러 오세요 여러분. 손님들 꽤 많이 들어온다 이제. 맛있게 식사하고 가시나요?